능이버섯은 요즘에 능선이라고 이렇게 능선이 이런 능선이 있긴 한데 예. 요즘에 밑반 그러니까는 한 7부, 8부까지도 나옵니다. 능이는? 예, 그래서 밑에까지 잘 뒤지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능이철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포인트 보시면 다음 달에 여기로 오신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보셔야 능이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아, 날파리 씨. 아, 여름 능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름 능이를 포인트를 몰라서 안 하는데 이제 뭐 백로가 9월 7일이니까 한 20일 남았는데 이런 포인트 아주 기가 여기 뭐 끝장나지 뭐 능이 봐서 이쪽 포인트에도 쌀이가 안 보인다. 야, 이 아이 보여야 되는데 이놈의 쌀. 어디 계시는 거야? 와, 이 쌀이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나오고 있는 쌀이 물을 줘야 돼. 물을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렇게 땅을 파고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이쪽에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 쌀이 버섯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쌀이가 보이기 시작. 아, 날파리 씨. 날파리. 예? 일단 이쪽으로요. 아, 그니까 개구리 내비두시고, 일단 이쪽부터 다니시게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쌀이 포인트거든요. 아, 여기 네, 잠깐 내려와 보세요. 아우, 더워. 아니,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쪽으로. 제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쌀이 버섯 이 시점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위부터요. 여기부터 지금 쌀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밑에 50m, 저 밑에도 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50m 사이를 두고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따시면서. 아, 앞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쌀이 이거 따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위아래로. 고기도 있잖아요, 앞에 쌀이. 예. 네. 거기 네, 여기 있고요, 쌀이. 이거 쬐다고도 안 따시는 거야? 아, 저도 됐습니다. 좀 따세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더 내려가시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네. 이거, 쌀이. 이거 다 찍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영상 찍었어요, 저는. 와.
야생 느타리. 식감 좋은? 오. 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야생 느타리를 또 이렇게. 야. 와, 깨끗하네. 이것도 버섯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망태기 버섯은 못 먹습니다. 뭐 누구는 먹는다 하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느타리, 와. 잠깐 사장님, 사진 좀 찍어. 예. 와. 야, 참나무. 야생 느타리는 정말 이거. 야, 이거 잘 따가지고 씨야 슈퍼에서 먹으면 되겠다. 이거 살짝 볶아서, 아니 해 저거 해서 수육 저거 뭐야 소금장 초장 기가 막히죠. 오야. 잘 따. 이거 봐. 많이 올렸네. 야생 느타리. 오. 깨끗한. 깨끗한. 참나무 좋은 데서 이렇게 나오네, 이게, 버섯이. 그쵸. 이쪽 포인트에서, 쌀이는 이제 포기하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꾀꼬리 버섯이라도 좀, 많이 채취해서 가실 수 있게, 꾀꼬리 버섯 포인트로, 이동 중. 요. 아유. 아, 쌀이.